접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 직사각형의 일부를 접었다. 그러면 90도가 딸려가서 여기도 같이 90도가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 여기 각도를 나도 모르겠지만 오라 하고 여기를 X라 하자. 그럼 OX는 더해서 90도이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발견되는 게, 여기도 X겠고 여기도 O겠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더해서 90도가 되는 사람들을 메워주는 거지. 빈 자리를. 여기 90도 있기 때문에 쌤이 가능한 일이에요. 할수 있었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네모 X 자리에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네모 동그라미 자리에 파란색으로 색칠하면요. 4대 3은 X 대 9다라는 식이 나오죠. 둘이 닮음이니까. 무슨 닮음? AA 닮음. 각세 개가 모두 똑같아서 닮음일 때는 AA 닮음이잖아요. 4대 3은 X 대 9이죠. 3X는 36이라서 X는 12가 됩니다. 예, B 대시 D의 길이는 10이에요. 끝. 이렇게 닮음인 걸 찾아내는 능력이 좀 중요한 거야. 한번 더 할까?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에서 우리는 어떤 얘기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까나. 여기 90도이고요. 접었을 때 이쪽도 90도이고요. 접었으니까. 예, 각이 이렇게 서로 똑같고요. 뭐 여기도 90도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이쪽이 12니까 이쪽도 12가 돼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 아닌가? 각도 똑같은데 나머지 각도 똑같겠죠? 이거 합동이다야. 이 둘은 지금 합동이에요. 자, 파란색 길이를 공유하는 요 녀석은 합동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합동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똑같다는 거. 그래서 20을 10씩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에 초록색이 하나 있고, 이쪽에 파란색이 하나 있어. 여기가 그래서 닮음이야. 왜냐하면 각이 똑같다 그랬잖아. 90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X라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포함해서.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대응변인지 알수 있죠? 여기랑 여기랑 서로 대응의 변이고, 그다음 이쪽 X네모 자리와 X네모 자리가 서로 대응의 변인 거죠. 10대 PQ는 16대 10이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네요. 10대.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16PQ는 10, 12이다. 4, 4, 16, 4, 3, 12. 예, 2는 4, 2, 5, 10. 그래서 PQ는 2분의 15입니다가 되는 거죠. PQ는 2분의 15입니다. PQ 잘 구했네요. 어찌됐든 닮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볼줄 아는 이제 능력이 좀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중이야. 얘도 접었어요. 네, 접었는데, 여기 90도가 그대로 딸려왔겠네. 접었을 때. 여기 5고 여기가 X겠어. OX가 90이니까 여기 X고 5겠어. 여기까지 뭐 그냥 이제 짜여진 어떤 각본에 의해서 그냥 오는 거지, 기계적으로. 그럼 어디가 닮음인지도 알겠죠? 네모 동그라미가 서로 닮았고, 네모 X 자리가 서로 닮았어요. 근데 여기 길이도 모르고, 여기 길이도 몰라서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그러면 다른 데 보면 되잖아. 초록색 자리 봐봐봐. 접었으니까 10이 딸려와서 10이 됐겠죠? 이런 데 보는 거죠. 10대 빨강색은 뭐 X 대 빨강색이다. 이쪽으로 가면 불리하다. 그지? 10대 8은 초록 대 10이다. 이런 식으로 유리한 쪽을 찾아서 갈줄 아는 능력만 연습해주면 됩니다. 근데 참, 이거 뭐야? PD-C를 구하라는구나. 네, 그것도 금방 해줄게요. 일단 A-P를 구하면은 8에다가 10과 10이니까 428, 아니, 428, 4312, 2, 1은 2, 2, 5, 10 이렇게 천천히 계산해 주세요. 15입니다. 요 초록색 길이가 15입니다.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길이에서 15를 빼준다 이런 느낌이면 되는데, 이 전체 길이 여기를 몰라요. 아나?
아, 정사각형이구나.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잠깐 다시 한번 계산 리와인드 해보겠습니다. 과정은 맞아요. 근데 계산이 좀 말이 안 되게 나왔네요. 여기가 10이니까 10, 확인하는 겁니다. 10대 8은 X 대 10이다. 이게 왜안 먹지? 뭐 확인해보면 알겠죠? 2, 4, 8, 2, 5, 10. 4, 1은 4, 4, 3, 12. 이게 왜 자꾸 15가 나올까나? 15인가 봐.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지? 아, 여기가 이 판변의 길이를 10으로 봤네요. 판변의 길이가 18인데. 좋아. 그러면 일단 잘 오류 없는 걸 찾아냈고요. 그럼 PD 대 C는 당연히 3이겠지 뭐. 그지? 전체가 18이니까. 네. 여기 15란다 또 자꾸. 18입니다. 요만큼이 15이니까 여기가 3이라고 결정 지으면 되겠어요. 별거 없죠. 쌤도 지금 이제 보여준 것처럼 풀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오해라든가 오류가 날수 있어요. 그걸 고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 없다.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게 세상에 있을까?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치면 별 문제 없어. 고치는 능력을 더 길러주세요.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만회할 수 있으니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어. 시험 때도. 기억해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자, 10번에서 접었죠? 그러면 정사함각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0도, 60도, 그럼 여기도 60도, 60도인 건 알고 있어요. 여기 7이고 7이죠? 두개 더하면 15가 됩니다. 여기도 15였을 테니까 여긴 12였겠네요.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여기를 동그란 O와 X로 보면 여기 60이니까 이게 두개 더하면 120이란 말이야. OX는 더하면 120이다. 근데 이 60이니까 이거 두개 더해도 120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5가 필요하고 여긴 X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닮음이냐? 여기 둘이 서로 닮음일 때. 그렇죠? AA 닮음이죠. AA 닮음의 조건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F 길이 구하는 거는 이렇게 할게. 8대 3은 12 대 X다. 8대 3은 12 대 FC. FC를 방금 X라고 불렀어. 그럼 FC를 구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 4, 2, 8, 4, 3, 12. FC는 그럼 2분의 9죠. 그래서 15에서 FC를 빼면 AF 나오잖아요. 15에서 FC를 빼요. 2분의 30에서 2분의 9를 빼요. 그럼 21 나오니까 AF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를 구한 다음 여기서 빼는 거다. 그 다음으로 AD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접었잖아요. 이제는 뭐 그냥 아이고 기계다 기계. 접었으니까 당연히 따라가죠. 이쪽의 길이도 같이 접었으니까 따라가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60, 여기 60, 여기도 60, 이쪽도 60. 여기는 O, X, 모르니까 그냥 OX라고 놨어. 근데 OX가 120인 건 알죠? 얘가 60이니까. 그럼 이쪽도 O고 이쪽도 X가 될걸? 얘가 60이라 둘이 더하면 12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죠? 연습은 충분히 되고 있는 거 같나요? 12에서 7 빼서 5가 나오겠고요. 여기도 7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5 동그라미 5흰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로 가면서 7대 5라고 식을 세우면 x에서 참 x에서 흰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 x에서 흰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로 가면서 식을 같이 세워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D2 대 4는 7대 5이다. 닮은 B를 좀 빨리 세우는 원칙이야. D2를 구하면 AD가 나오는 거죠. 둘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D2의 크기는 5분의 47에 28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5, 5, 25, 5, 6에 32, 5.6이라 써도 되는데, 우리 분수를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